자, 어제 공부했던 거에서 다시 한글 공부합니다. 한글은 1, 2, 3. 자, 세 개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다시요. 자, 이것은 자음이라고 그래요. 이건 모음이고, 두 개는. 이 자음을 먼저 외우면 돼요. 이건 가운데,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 자, 볼까요? 다시 한번. 여기서 기억, 기억. 어? 니은, 니은. 디귿, 디귿. 리을, 리을, 미음, 미음, 비읍, 비읍, 시옷, 시옷, 이응, 이응, 지긋, 지긋. 티귿, 티귿, 피읍, 피읍, 히읗, 히읗. 이게 있어요. 그거, 치긋도 있죠? 여기서, 지긋, 치긋이 하나 빠졌어요. 치긋. 이렇게 이쪽에서 이게 한글 전부예요. 이 안에 이 안에 한글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하나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네.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모음이라고 그래요. 모음도 어제도 설명했지만 이게 이대로고 이렇게 아야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아, 아죠? 아, 이죠, 이죠, 이거. 이 들어왔으니까. 그다음 점이 하나 찍으면, 이렇게 되고, 응? 점이 하나 찍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요. 점두 개면, 이렇게. 점이 하나면, 이거 하나면, 하나. 요거 하나면, 요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있으면, 이쪽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에 있으면 두 개니까 이렇게 돼요. 그쵸? 거기다가 이 0을 갖다가 여기다 붙이면 이, 야, 아, 여. 이렇게 되겠죠? 그러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점이 여기에 있으면 오, 점이 두개 있으면 요. 여기서 점이 밑에 있으면 우, 점이 두개 있으면 유, 알겠죠? 거기다 0을 붙이면 오, 요, 우, 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주 쉽죠? 이게 하나, 둘, 셋, 세 개면 이거 글이 다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봐볼까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고가 요가 이리 붙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억이 붙으면, 여기 기억이요. 이거 하나 봐볼까요? 하나, 둘, 셋, 네 개. 오. 오, 요, 하나. 오, 요. 우. 유. 여기 네 개에서, 요걸로 해서 글자가 다 되죠? 네 개에 대해서 또 다시 여기다 해볼까요? 요거. 고. 요. 우. 유면. 이 기억이 붙으면 코. 요 기억이 또 있죠, 그러면 교. 디귿이 붙으면 두. 그쵸? 미음이 붙으면 미유. 비읍이 붙으면 보. 시읒이 붙으면 쇼.
이응이 붙으면 주, 우. 그렇죠? 지그시 붙으면 주. 이게 다 이극사 붙었다 붙다 이거하고 모음하고 자음하고 두 개가 함께 돼서 글자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고에서 했지만 만약 이걸로 한다 그러면 요 그러면 니은이 붙으면 요또 뭐예요? 응? 디귿이 붙으면 여기다가 뎌 뎌 그럼 디귿이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되세요? 요거다 요거 무이 글자가 여기 갖다 자음하고 모음 두 개가 하나가 돼서 전체 글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바이바이.